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소 발전용 연료 전지 관련된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요거를 좀 보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층 채널 있다 보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나서 시작을 할게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 아이디로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HRB2019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나서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수소 모빌리티, 그 다음에 쇼 조직위가 H2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개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빌리티 하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UAM이라든지 막 이런 쪽, 드론이라든지 막 이런 쪽으로 연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소라는 부분과 한국 자동차 사업 협회 이런 쪽에서 지금 합쳐 가지고 H2 이노베이션 어워드 이런 부분을 만들었는데, 수소 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발표와 전시, 그 다음에 네트워킹을 결합한 시상식으로 추진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데, 수소 생산과 수소 저장 및 운송, 그 다음 수소 활용 등 세 개 분야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마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두산 퓨얼셀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수소 연료 전지 회사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이 수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떠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개최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그쪽의 업황이 당장 막 급등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분위기가 좋게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산업 생태계 탄력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산업부가 신기술 안전계획을 수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좀 내용이 조금 길기는 한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소 사업 육성을 위해서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법이라고 하죠.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 신기술에 대해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생산, 저장, 유통, 활용 등 전 주기에 걸쳐갖고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 또는 도입이 추진이 되면서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수소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안전기준, 그 다음에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라든지 뭐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 등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이 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서 이러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때다 라고 좀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를 위해서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에서 수소 국내 수소 신기술 동향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갖고 재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을 현실과 맞게끔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해 갖고 안전에 기반한 수소 사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좀 당부를 했는데요. 지금 실감이 나죠? 예, 그동안에 이 수소법이 통과가 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통과가 되고 나니까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통과가 되고 이제 공표가 된다라고 하고 실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그 시간 안에 이 수소법이 공표가 실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좀 안정적인 부분 또는 규제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하고 가고 미리 준비해 놓고 가는 것은 나쁘진 않은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한번 봤던 이슈예요. 삼성물산 남부발전, 그 다음에 뭐 에너지기술연구원 이런 쪽에서 지금 뭐 CCU 기술로 청정수소의 연료전지 전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거 처음 보는 이슈는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소라는 키워드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두산 퓨얼셀과 연관은 없겠지만,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수소라는 키워드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니면 뭐 즉각적으로 뭐 반등할 수 있는 어떠한 뉴스라든지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끌어내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옆으로 눕거나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추세가 우상향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수소라는 부분들의 키워드가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된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보시면은요,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당장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웨이브를 거쳐나가고 있고 추세를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돌파하는 이런 양봉의 모습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인 거는 맞고, 내가 좀 추세를 좀 전환한다라고 확인이 필요한 구간은 바로 여기 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이다. 그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진짜로 이제 막 수주 물량이 좀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는 요 언저리 구간에서 1차적인 저항을 좀 받겠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수주가 들어오고 그게 이제 확인이 된다, 그래서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주는 신고가 영역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는 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례TV 홈페이지 오시면은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칭 채널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를 계속해서 받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친구 추가 아이콘 누르고 아이디 추가 버튼, 아이디 입력, 친구 추가,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홈페이지에 요 그림 또는 영상을 잠깐 멈춰둔 다음에 요 순서대로만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지루한 부분도 있지만 힘들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좀 아무래도 내 마녀의 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여기서 마감할 건데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